지금부터 봉산 탈취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봉산 탈취용은 황해도 봉산에서 널리 추워졌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탈춤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고장인 봉산에서는 초저녁에 시작하면은 그 이튿날 아침 동이 터야 이 놀이가 끝날 정도로 아주 장대한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놀이가 됩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 7과장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만 골라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신난 탈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곡중춤부터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을 바라보니 당광영정 네 글자가 분명히 붙었고 동편을 바라보니 망고성군 수문왕이 태국망을 찾으려고 이수양 가는 경을 염력히 그려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순천역 진목고 온 건수기를 찾으려고 명록성 가는 경을 염력히 그려있고 북편을 바라보니 소환이 소란할 때 천하장사 항적이는 도마보를 찾으려고 지구산 가는 경을 염려히 그려있고 중앙을 살펴보니 여러 친구들이 풍류를 잡고 노니 나도 한번 놀고 올래 흑분이만 잘 참불이야
대천명이라 했으니 수호 인사 한마디 들어봐. 발목 중이 아니냐? 그러면 이와 같이 좋은 풍류적을 만났으니 우리 다 같이 무떡 춤에 추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냐? 오냐? 땅양 동창이 화자.
무엇이란 말이냐? 나라는 인간은 소시적부터 내라는 것을 말만 들었지 맞아보지 못한 난데 멋있다 하고 때리니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어디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오, 자세히 살펴보니 네가 저 뒤뜰 수의분명하구나. 됐다. 그럼 잘 됐다. 너하고 나하고 내기를 해서 네가 못 견디면은 천연을 날주고 내가 못 견디면은 난 가진 것이란 거죠. 이 엉덩이 하나밖에 없다. 다음 때가 소체 때. 못 견디겠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너하고 나하고 대모를 해서 네가 못 견디면은 그렇게 하고 내가 못 견뎌도 그렇게 하자. 백수완산의 신불로. 못 견디겠구나. 저 도깨비란 놈은 방망이로 막 신나대니 이건 들어가서 저 죽놈을 내쫓고 내가 전연을 날리고 놀 수밖에 없구나. 활구리 마체 천불개. 생각이 어떠하냐? 저 뒷절 중만조하고 이 천하 한량 사자오금니 같은 집안에는 싫으냐? 중에게서 노린 내가 나고 이 천하 한량 집안에게서 그저 향내가 무슨 나는데라. 자, 그러나 저러나 저 뒷절 중이 물러갔을 내 돈으로 네 마음을 한번 사버리라. 옛다 돈 벌어라도. 야, 그냥 세줄피 받는 것을 보니 문고리 세주고 엿장수 모르겠구나. 그러나 저러나 내 다시 너에게 이 돈을 줄 테니 이번엔 안심하고 말까. 됐다 돈 벌어라도. 자, 먹는다 잘 먹어. 그저 먹을 수만 있으면 내 몸뚱아리까지 다 먹어라. 백양농촌이 화려.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오지들도 마시오. 연만 70에 생남하였소. 이거 우리 아이 이름을 지었겠는데 이놈을 둘째라고 지을까? 아니 첫째 애가 있어야지 둘째라고 짓지. 그러면은 예, 마당에서 났으니 마당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구나. 마당어머 잡점 주소! 우리 조상 적부터 못 보던 짐승이로구나. 그럼 어디 한번 물어보자. 아니, 네가 도대체 무슨 짐승이냐? 네가 저기 저 계룡산에서 내려온 토끼냐? 어? 아니야? 저 그럼 저 동학산지 갑산지 그쪽에서 노는 노루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아,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네 카레비냐 이거 봐. 아이고, 하, 아, 이 짐승이 도대체 무슨 짐승이란 말이냐? 어, 뭐라고? 뭐? 옳다. 이제야 알겠다. 가르쳐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가 저 문수보살을 태워가지고 다니며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는 그 사자로구나. 어쿠, 그럼 사자야 네가 어이하여 적화인간하였느냐? 유명한 풍악소리 천상에서 반겨듣고 우리하고 놀려고 왔느냐? 아 그래, 자 그럼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좋은 음료에 맞춰서 춤이나 한번 탕 추고 가는 것이 어떠하냐? 아 좋아, 자 그럼 타령으로 추는데 나이경공 천리화 추었지만 이번에는 건건 늘어지게 굿거리로 추고 가는 것이 어떠하냐?